2017년 사회복지인 신년 인사회가 개최됐습니다. 공주시 신관동에서 기관 단체 합동 세배가 열렸습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공주시 귀농인협의회 연시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정유년 정월 대보름맞이 직원화합 윷놀이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흥미진진 공주시정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뉴스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인 신년 인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31일 공주시 금성동 리버스 컨벤션에서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인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사회복지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결속을 다지며 선진 복지 공주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는데요. 공주시는 이번 신년 인사회를 계기로 민간 복지기관, 지역 복지자원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행복실현 맞춤 복지를 당부했습니다. 공주시 신관동에서 기관 단체 합동 세배가 열렸습니다. 공주시 신관동이 신관 지구대 및 통장들과 함께 관내 경로당 24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존경에 대한 의미로 세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과 진솔한 소통의 장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마을 주민들의 문의사항과 건의사항을 격식 없이 편안하게 청취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편 신관동은 19,500여 명의 인구 중 2,013명의 어르신들이 24개 경로당에 가입해 노래교실, 웃음치료, 요가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일 공주시를 비롯한 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금강권 관광협의회 2017년 정기총회가 각 지자체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2016년 사업을 결산하고 각 시, 군마다 2017년도 금강권 관광협의회의 새로운 사업 구상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금강권 관광협의회는 금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 간의 관광 교류와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공주시 귀농인협의회 연시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전시관에서 협의회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 귀농인협의회 연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연시총회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2016년 결산 및 2017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귀농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편 공주시 귀농인협의회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공주시를 홍보하는 등 인구 증가와 농촌 청년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유년 정월 대보름맞이 직원화합 윷놀이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지난 3일 공주시 백제체육관에서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해 본청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해 직원화합 윷놀이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윷놀이 한마당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직원 간의 화합 행사를 추진하고 단결을 도모해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식전 공연과 함께 윷놀이 예선, 본선을 치르고 시상식을 진행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알림 게시판과 취업뉴스를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